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이 같은 발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만 자주 그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입법 과정을 거쳐서 현실화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문정부 들어서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떤 견제나 어떤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이 그냥 법안으로 확정돼서 일상의 생활인들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법 권력이 특정 정치 세력에게 과도하게 치우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현실화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지난 8월 5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강진규 기자가 쓴 기사, 밥값도 선물값도 전셋값도 정부가 다 결정해주는 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기사의 핵심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발상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진규 기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민간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정을 추진하는 청렴선물권고안에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선물 5만원 이하 등 김영란법의 규정을 민간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강 기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선물 및 식사 등과 관련해서 원화청 관계 기업들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관행 등을 토로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가가 공직자도 아닌 일반인의 실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개입하려는 것은 과도하다는 표현으로도 모자라는 포크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간인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행위 제한을 가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강 기자는 지난 몇 년간 펼쳐진 여러 정책을 돌아봐도 국민을 온갖 규제의 틀에 묶어놓으려는 시도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빌미로 이루어진 대출 규제와 거래 규제, 징벌적 세금 부담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해서 전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고 전세, 월세 신고제까지 시행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립해서 개인의 부동산 거래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그런 의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강진규 기자고 밥값도 정부가 정해주고 전셋값도 정부가 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대한 대단히 비판적인 그런 글입니다. 사실 이런 발상을 하는 자체가 너무 놀랍기도 합니다. 어떻게 선물의 상한치는 3만 원이다. 아니 민간인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10만 원 하든 30만 원 하든 그게 당신들이 왜 관여해야 되는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은 현재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하에서는 권력교체가 상당히 요원한 상태에 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국민들의 삶을 옥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8월 10일 날 오랫동안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지냈던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칼럼의 제목이 사람, 돈, 그리고 땅을 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제목에 정말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굳이 글을 내용을 읽지 않더라도 제목에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사람들 더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비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쪽으로 사회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너무 명확하고 평범한 진실이 우리 사회에서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박병원 이사장은
그래서 노동 규제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언급한 다음에 이런 주장을 더합니다. 가장 해악이 큰 것이 바로 토지 이용 규제이다. 이 나라에서 토지는 원칙 사용 금지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규제를 풀어준 결과 전국토의 8% 정도만 도시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가용 토지는 언제나 공급 부족이고 너무 비싸다. 주택 정책,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의 실패가 다 이 한 뿌리에서 비롯된다. 어떤 나라나 고용 창출의 대가로 땅을 마련해 주는 것은 기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이용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서 투자 유치의 수단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지방자치를 확대하여 지방이 자유롭게 정하게 하면 된다. 국가 단위로 하나로 결정하려면 작은 문제도 크게 되어서 결정이 어려워지면 물론 획일적이고 경직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펼칩니다만은 이제 결론 파트에 박병원 이사장은 규제에 짓눌린 사람과 돈과 땅의 자유를 주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도 집값 안정도 어렵다. 아무것도 안 바뀌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바꾸면은 아무것도 안 바뀐다. 투입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그 아주 논리적인 사고죠. 바뀐 것을 넣어야 그 다음에 바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든 돈이든 땅이든 더 자유롭게 해줘라. 그 너무나 절실한 조언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한 그런 삶을 관통하고 시장을 관통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은 경제인들은 자유롭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선물값까지 근거조항이지만 한계치를 두겠다는 그런 발상에 너무나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토지든 기업이든 모든 것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허용하는 것이 번영으로 가는 바로 첩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